다이나비 FXD 900 뷰 LCD 제품 장차. 보시는 것 같이 본 차량에는 아이나비의 신형 투채널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FXD 900 뷰 제품이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나비 900 뷰 제품은 기존의 FXD 900마하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제품으로서 3.5인치 LCD 액정이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FXD 900마하 2채널 블랙박스와 차이점은 외장 GPS 안테나를 반드시 별도로 장착을 해야지만 GPS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시는 화면이 기본적인 블랙박스의 기본 화면입니다. 현재 접근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고 GPS 연결 상태, 블랙박스의 볼륨, 그리고 현재 년월일 그리고 시분까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메뉴에서 마이크 표시는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며, 해당되는 중간에 있는 버튼은 수동 녹화를 사용하는 버튼이며, 마지막에 있는 카메라 모양은 스냅샷 사진을 찍는 버튼입니다. 라이브 뷰의 경우 블랙박스의 현재 작동 상태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액정상에서 보여지는 화면이 굉장히 밝고 선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CD창에서 보여지는 화면의 밝기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공통에서 카메라 밝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밝기 조절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처음 밝기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실제 보여지는 밝기와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밝기 조절은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라이브 뷰를 통해서 블랙박스의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설정 기능에서는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뽑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 설정과 조작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시 녹화에서의 기능, 주차 모드에서의 기능, 그리고 세부적인 간단한 기능 설정 및 부가 기능 조작까지 환경 설정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기능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메모리 포맷 관리라든지 시큐리티 LCD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설정과 외장 GPS 안테나를 장착을 했을 때 GPS 안테나의 현재 작동 상태와 정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GPS 정보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녹화 목록을 통해서 현재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이나비 FXD 900 뷰 제품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 녹화, 상시 충격 파일, 그리고 충격 파일은 듀얼 세이브의 기능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듀얼 세이브의 기능은 충격을 받기 직전 4초, 그리고 충격을 받은 직후 2초, 이렇게 해서 모두 약 6초 정도의 영상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충격 영상은 약 20초 정도가 함께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듀얼 세이브의 기능은 이러한 충격 영상이 남아있지 않을 때 블랙박스 자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영상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FXD 900 뷰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나비 FXD 900 마하 2채널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던 제품 성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4.5인치 액정을 도입을 함으로써 보다 쉽고 보다 간편하게 블랙박스의 영상을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방 FHD, 후방 HD로 되어 있는 최고 사양의 제품이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내비게이션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 DMB가 어떠한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더라도 DMB를 시청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DMB 수신 방해도 전혀 없는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옵션과 구매량에 따라 30% 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FXD 900 뷰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